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자, 두 번째,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모델링한다. 자, 이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요, 컴퓨터 세계에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변환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핵심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데이터 모델링 입장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모델링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구조로 표현하는 도구,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체 관계 모델을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하나의 예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입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요, 개념적 구조를 논리적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로 표현하는 도구,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 이렇게 또 어떤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위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는 그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개체관계 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자, 개체관계 모델은 우리가 개체, entity, 그 다음에 관계, relationship 이렇게 해서 entity relationship 모델, 그래서 줄여서 ER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 이 ER 다이어그램, ER 모델을 개발한 어떤 피터 첸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요. 피터 첸.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시고, 그 다음에, 저도 한번 만났던 그런 분인데, 피터 첸이 제안한 개념적 데이터 모델, 그게 바로 개체 관계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체 간의 관계를 이용해 현실 세계를 개념적 구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개체, 속성, 관계, 이세 가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은요, 그 개체 관계 모델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모델링한 결과물을 그림으로 나타낸 이런 표현을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이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 개체, 그 다음에 뭐 속성과 관계, 개체와 속성과 관계, 이런 구조를 다 이렇게 이어줘서요.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어떤 모델링을 해야 될때 이런 개체 관계 형태로 우리가 모델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델 그리고 뭐 다이어그램 그런 모델링하는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체 관계 모델에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봤던 개체, entity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나 사물과 같이 이제 구별되는 모든 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를 잘 정의해야 되고, 그리고 개체는 저장할 가치가 있는 중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 개념, 사건 등 이런 거를 우리가 개체라고 정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각 객체만의 고유한 특성이나 상태, 즉 속성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체는요, 개체를 정의할 때 다른 개체와 구별되고 있는 이름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개체만의 특성, 상태, 속성들이 있는가, 이게 이제 이 개체에 대한 정의를 할때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속성인데요. 속성은 개체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를 우리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 테이블, 파일 구조의 어떤 필드와 대응이 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서는요, 이 속성을 타원으로 표현합니다. 타원. 우리 아까 봤죠, 그림. 타원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 이름을 표기해서 이게 이제 속성이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 타입. 아까 우리가 봤던 엔티티의 타입인데요. 개체를 고유의 이름과 속성으로 정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체 타입은 파일 구조의 레코드 타입에 대응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티티의 그
인스턴스, 개체 인스턴스입니다.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이 실제 값을 가짐으로써 이제 실체화된 개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체를 막 정의하고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막 표현을 했는데 그 개체의 속성이 실제 값을 가지게 되면요. 이 개체가 이제 실체화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개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보통 뭐 개체 인스턴스를 얘기하는데 보통은 뭐 개체 어커런스라고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구조의 레코드 인스턴스와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체 집합입니다. Entity Set. 자, 개체 집합. 특정 개체 타입에 대한 개체 인스턴스를 모아놓은 걸로 그 Entity Set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체 관계 모델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다섯 가지 구분점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속성을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속성. 우리가 그 속성 값이 있었잖아요. 그 속성은요, 크게는 속성 값의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의미의 분의 가능성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 속성 값에서 유도되는 형태, 이렇게 해서 특징을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속성 값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단일 값이다, 다중 값이다, 단일, 다중,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일 값은 어떤 설명을 가지냐면요, 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로는 이름, 뭐 나이 이런 게딱 하나에 대해서만 값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값 속성은요, 값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처. 연락처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뭐 요새는 집에 전화가 없지만 사무실 전화번호 혹은 나의 개인 핸드폰 번호 이런 연락처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의미의 분의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 단순 속성과 복합 속성으로 두 개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단순 속성은요, 의미를 더 분해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단순 속성이라 합니다. 더 분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 속성의 경우에는 ISBN,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이제 다 분해가 된 어떤 그런 속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 속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속성은 의미를 분해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복합 속성에는 의미를 분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소 분해할 수 있죠. 어떻게 분해할 수 있죠? 우리 뭐 한국, 대한민국 그 안에 뭐 서울시 그리고 시, 동 이렇게 막 구분을 막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소는 분해 가능하기 때문에 복합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이에요. 생년월일도 우리가 저렇게 표현을 하지만 생년, 연도, 월, 일. 그래서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이렇게 분해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복합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값에서 유도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 속성이라고 합니다. 유도 속성은 기존의 다른 속성의 값에서 유도되어 결정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값의 평균 값, 그거는 이제 유도된 거죠. 어떤 값에서의 평균, 어떤 값에서의 합계, 어떤 값에서의 뭔가, 이렇게 유도되는 특성, 이런 게 이제 유도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속성의 종류예요. 속성의 종류는 이제 널 속성이라는 또 특이한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의 널은 널 값, 즉, 아무것도 없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르는 값, 존재하지 않는 값. 그래서, 널 값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널. 근데 이 널을 주의하셔야 될 게, 널은 없는 값, 모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값, 비어 있는 값. 근데 이거를 없는 값과 공백은 없는 값과 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주의하실 게, 널은 없어요. 뭔가 없는 값, 존재하지 않는 값인데, 공백은 뭔가 공백이 있는 겁니다. 공백은 들어간 값이에요. 공백이라는 값이 있는 거죠. 0도 0이라는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0이든 공백이든 이두 가지의 어떤 값이 널 값과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키 속성이에요. 각 객체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속성의 키에 대한 속성, 이게 이제 또 우리 속성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개체 인스턴스는 키 속성 값이 이제 다르죠.
그리고 둘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키 속성에 대해서 또 이제 추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개체와 개체가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연관성. 이게 바로 우리가 relationship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개체 집합들 사이에서 어떤 대응 관계, 즉, 매핑의 의미를 가지고요. 관계 유형. 관계 참여하는 개체 타입의 이제 수 기준으로 우리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자, 세 가지. 1대1 관계, 1대 다 관계, 그 다음 다대다 관계입니다. 자, 1대1 관계는요. 개체 A가 있어요. 개체 A에 각 개체 인스턴스가 개체 B의 개체 인스턴스 하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개체 B의 각 개체 인스턴스도 개체 A의 개체 인스턴스 하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개체 A와 개체 B가 개체 A에서도 개체 B를 한 개만, 개체 B에서도 개체 A를 한 개만, 그러면 서로 한 개, 한 개, 1대1 관계. 이거를 우리가 관계의 종류 중에 1대1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다 관계인데요. 개체 A의 각 개체 인스턴스가요. 개체 B의 개체 인스턴스 여러 개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 개. 개체 A가 개체 B의 여러 인스턴스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징. 그런데 개체 B는요, 개체 A의 개체 인스턴스 하나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개체 B에 있는 그 개체 인스턴스는 개체 B에 있는 게 개체 A의 하나만. 즉, 그러니까 1대 N인데, 개체 A가 개체 B를 바라볼 때 1대 N. 이렇게 1대 다 관계를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1대다 관계를 살펴봤고, 그 다음 다대다 관계입니다. 자, 다대다 관계는 객체 A와 객체 B가 있는데 서로 이제 객체 인스턴스가 여러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객체 A도 객체 B의 여러 객체 인스턴스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객체 B도 마찬가지로 각 객체 인스턴스가 객체 A의 여러 객체 A에 있는 그 인스턴스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대다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의 관계에 기준이,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개체 그 관계, entity relationship 모델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관계 데이터 모델이 있었죠? 관계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 모델은 그 논리적 데이터 모델, 개념적 구조를 논리적 구조로 표현하는 그런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릴레이션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관계 데이터 모델의 어떤 구조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이블에는 각각의 행, 혹은 튜플, 그래서 행 튜플이라 부르는 부분, 그 다음 열, 열이라 부르는데,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열, 애트리뷰트. 자, 그리고 이제 기본 키. 기본 키는 이렇게 언더바를 표현해서요. 밑줄을 표현해서 기본 키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의 이름, 임플로이라는 엠플로이에 대한 이각 테이블 자체가 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름을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행들에 대해서 어떤 수만큼 우리가 카디널리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의 값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들의 수,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 뭐 차수, 차원, 열의 전체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 모델 용어를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아까 봤던 릴레이션. 릴레이션이 한해 개체에 대한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 구조로 저장한 걸 릴레이션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 시스템 관점에서 파일에 대응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속성. 속성은 그 릴레이션의 열, 애트리뷰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관리 시스템에서 보면은 필드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튜플입니다. 튜플은 릴레이션의 행. 아까 그림으로 봤었죠? 행. 파일 관리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게 레코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메인이 있는데,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집합이 바로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집합. 도메인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속성 값의 입력 및 수정할 때 적합성 판단의 기준이 돼요. 자, 도메인이 지금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속성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속성이 어떠한 타입이 이제 따라서 이 도메인이 결정난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저장하느냐, 혹은 문자열을 저장하느냐,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겠죠? 속성의 특성들. 자, 그 다음에 널입니다. 널. 널 아까 봤던 것처럼 속성 값을 아직 모르거나 해당되는 값이 없다. 없는 뜻. 없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널입니다. 자, 그리고 차수입니다. degree라고 그러는데, 한해 릴레이션에서 속성의 전체 개수를 차수. 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각 속성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러니까 열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차수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예요. 카디널리티는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투플 전체 개수, 릴레이션이 가는 전체 투플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션 구성이에요. 릴레이션 구성에서는 릴레이션의 스키마, 인스턴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스키마는 릴레이션의 논리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테이블, 릴레이션의 논리적 구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의 이름, 그다음 릴레이션에 포함된 모든 속성의 이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예를 들자면 고객이라는 릴레이션 이름이 있고, 그 릴레이션,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에 포함된 다양한 속성들,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이런 것들이 각각 속성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 네포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네포, 스키마는 릴레이션 네포다라는 말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스키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한번 정의하면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는요, 그 어느 한 시점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외연이다, 바깥쪽 외연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동적인 특징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스키마 인스턴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보면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구조를 의미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릴레이션 스키마의 모음입니다. 아까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 이렇게 봤잖아요. 그 릴레이션 스키마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요.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릴레이션 인스턴스의 모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릴레이션 그 인스턴스들을 다 합쳐서 그 모음을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션의 특성이 있어요. 그 릴레이션은요, 투플의 유일성을 특성으로 가집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동일한 투플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투플을 존재해야 된다라는 특성. 그 다음 투플의 무순서가 있습니다. 그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투플 사이의 순서는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릴레이션의 투플 사이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속성의 무순서. 속성도요, 속성 사이의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먼저 오고 뭐가 나중에 오고 상관없이 속성은요, 그냥 무순서 특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의 원자성이에요. 속성 값으로 원자값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다른 것과 이제 구분되는 어떤 유일한 어떤 형태를 특성으로 가집니다. 자, 그리고 키가 있습니다. 키. 자, 키를 다시 좀 상세히 보면요. 그 릴레이션에서 투플들을 유일하게 구별하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을 키라고 부릅니다. 그 릴레이션에 우리 투플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투플들을 하나만 딱 유일하게 끄집어내려면요. 이 키가 유일한 어떤 키로 특성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키 자체가 유일한 어떤 특성, 유일성, 그 다음에 최소성, 이렇게 가집니다. 그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모든 튜플이 서로 다른 키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최소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들로만 키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뭐 키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속성들로만 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슈퍼키. 슈퍼키는요, 유일성을 만족하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을 슈퍼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의 슈퍼키는 뭐가 될까요? 바로 고객의 아이디가 되겠죠. 고객 아이디가 고객 릴레이션의 슈퍼키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그다음 고객 이름을 주소로 매핑하는 등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슈퍼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후보키입니다. 후보키는 유일성, 최소성, 이두 가지 어떤 키의 특성을 만족하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을 후보키라고 합니다. 고객 릴레이션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후보키는요,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고객 이름, 주소 등이 후보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러는데, 후보키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 선택한 키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예요. 고객 릴레이션의 기본키는 이제 고객 아이디가 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인 어떤 사용을 위한 어떤 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체키입니다. 기본키로 선택되지 못한 후보들을 우리가 대체키라고 정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릴레이션의 대체키, 바로 이제 고객의 이름, 주소의 어떤 쌍, 페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래키, 외래키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을 외래키라 부릅니다. 즉, 어떤 한 릴레이션이 있으면 그 릴레이션 말고 다른 릴레이션과 연결, 참조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는 키인데요. 그래서 릴레이션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이 외래키가 그 관계의 표현에 이제 연결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 constraint. 그래서 무결성 제약 조건은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일괄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칙입니다. 그 무결성, 데이터에 결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즉, 데이터가 막 어디는 뭐, 이상하게, 뭐, 혹은 뭐, 어떤 누락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제약 조건 종류는 우리가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 우리가 아까 키 배웠죠? 기본키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이 널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규칙입니다. 키가 널값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무결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키는 널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널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없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값을 가지는 기본키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요, 외래키는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규칙입니다. 외래키가 들어가 있는데 걔가 그 키를 통해서 다른 릴레이션을 참조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래키는 다른 릴레이션과의 연결, 참조를 위해서 있는 어떤 키 값인데, 그 값이 다른 릴레이션을 참조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결성에. 그래서 이거를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 모델링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어떤 모델링 방법들, 우리가 개체 관계 모델, 그다음 관계 데이터 모델, 그래서 개념적 논리적 모델, 개념적 그리고 논리적 어떤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는 어떤 다양한 모델 방법들, 그리고 그 개념들, 속성값, 그리고 어떤 키가 무엇인지, 개체가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